이번에는 그림처럼 지금 고양이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죠. 마치 슈퍼맨처럼 그죠?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고양이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그죠? 참 재밌겠죠? 먼저 고양이 모양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있는 지금 있는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가위를 가져와서 잘라서 없애고 새로운 고양이를 넣습니다. 고양이는 애니멀이죠? 그래서 애니멀에서 날아가고 있는 고양이 보이죠? Cat One Flying 이 녀석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서대로 볼까요? 여기 있는 순서 그대로 오겠습니다. 제목을 얘기 안 했군요. 제목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Make It Fly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 녀석을 이 녀석이 날아가도록 만듭시다. 이게 Make It Fly 라고 하는 말이에요. Make는 만든다는 뜻이고 It은 대상이죠. 고양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ly는 난다는 말이죠. 그죠? 하늘을 나는 고양이를 만드는 게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양이부터 바꿔줬죠? 바꿔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컨트롤해서 이 녀석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야 되겠죠? 이벤트는 깃발이고 그죠? 그다음에 time to fly라고 말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say 찾아야겠죠? say가 어디 있나요? say가 룩이 있군요. 그래서 say 그래서 hello를 지우고 더블 클릭해서 time to fly. 자, time to fly는 날아갈 시간이야. 저 하늘을 날 시간이야. 이런 뜻입니다. time은 시간이고 to는 뭐뭐 할이고 fly 날다 말이에요. time to fly 날아갈 시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2초 동안. 그죠? say time to fly for 2 seconds. 2초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경을 또 우리가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배경은 건물을 하나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고양이가 날아가는 것이 보여야 될 테니까죠. 크기도 좀 줄일까요, 이 녀석을? 크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서 grow가 아니고 반대, shrink. shrink가 줄인단 말이죠.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몇 번 클릭하면 크기가 적당한 크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다음에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건물이니까 건물은 sing이죠. sing, 사물들. 여기 있네요. 그렇죠? 빌딩. 그래서 빌딩을 여기다 딱 뜹니다. 자, 이제 고양이가 날아갈 거예요. 이제 빌딩이 있는 요 녀석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느냐니까 어떻게 해주면은 고양이가 마치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은 요런 느낌이 주게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고양이는 가만히 있고 빌딩이 왼쪽 편으로 조금씩 옮겨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벤트 해서 클릭하고 여기 있는 순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죠. 그죠? 다음에 컨트롤 해서 forever. forever은 영원히 영원히 계속 반복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지금 반복한다는 표시예요. 이게 몇 번 반복하느냐 하니까 forever 영원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이 화살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계속 시계바퀴 돌듯이 반복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넣고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고양이를 250에다가 가져다 뒀네요. 그러니까 모션에다가 go to set x로 해야 되겠네. set x 250 두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반복하느냐 하니까 컨트롤에서 repeat. 이번에는 이제 리핏은 몇 번 반복해라 이 말이죠. 화살표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몇 번? 100번 반복해라. 뭘 100번 반복하느냐 하니까 x값을 마이너스 50 바꾸나라. 바꾸라 말이에요. change x by 마이너스 5 라고 하는 말은 x의 값을 마이너스 5만큼 바꾸세요. 마이너스 5만큼 바꾸라는 말은 50 5만큼 줄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빌딩이 있는데 빌딩 값이 빌딩의 x 값이 빌딩의 x 값이 5만큼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250으로 가져가서 얘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간단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고양이가 마치 날아가는 듯이 보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x 값을 마찬가지로 change x를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50 하니까 왼쪽 편으로 점점 수로 들잖아요. 선생님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었죠. 가운데가 제로이고 0이고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끝이 x가 240 마이너스 240 왼쪽 값 y값은 맨 위에가 180 제일 아래쪽이 마이너스 180입니다. 이걸 좌표 xy 좌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 만약 플러스 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멈춰버렸네. 더 이상 가지 못하네. 자, 이것을 100으로 두고 이렇게 또 멈추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한 40으로 하고 이렇게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어가면서 한번 다양한 숫자를 넣어가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x 대신에 y를 넣어보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 고양이가 지금 건물 뒤로 숨어버리니까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가 앞으로 나오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고양이를 선택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룩에서 그죠? go to fron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go to front. go to front라는 게 무슨 뜻이냐니까 front는 앞이란 말이에요. 앞. go는 간단 말입니다. to는 어디 어디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가라 말은 빌딩 앞으로 나오란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봐요. 빌딩 앞으로 나타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그대로 만들어졌네요. 그럼 자세히 보면은 고양이가 옆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도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S자처럼 이렇게 그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위로 올라갔다가 위로 내려 밑으로 내려오고 하는 이렇게 그죠? S자를 그리면서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